오른쪽에서 다시 토트넘 앞쪽에 수비수 두 명을 두고 있습니다. 아, 로비킨 선수가 상당히 경쾌하죠. 자, 가운데로 빠른 패스 연결입니다. 아, 좋은데요. 자, 등지고 돌아서는데 반대쪽! 골키퍼가 처리합니다. 폴도 골키퍼. 일단 노장 골키퍼, 폴도 골키퍼. 뭐 저런 것을 놓칠 골키퍼는 아니죠. 네. 하지만은 지금 플레이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속에 지금 수비수를 달고 반대쪽으로 연결. 아, 타이노 선수의 움직임이 상당히 경쾌했습니다. 크리스티아노 자네트 선수가 유벤투스를 이적했기 때문에. 네. 아, 뒤에죠. 아, 왼쪽으로 빠른 패스 연결했습니다. 아, 지금 페널티 박스 안쪽에서 걸려서 넘어졌는데 주심은 그대로 경기를 전개시킵니다. 그렇습니다. 경기가 그대로 진행이 됐고요. 네. 자, 다비즈가 반대쪽으로. 자, 먼 거리 슛! 아, 좋았어요. 자, 수비수 맞고 오른쪽으로 굴러갑니다. 코너킥. 아, 오늘 이 타이노 선수의 움직임 상당히 좋고요. 최전방에서 또 이 베르바토프 선수죠. 그렇습니다. 걸려서 넘어졌는데요. 지금 베르바토프 선수 넘어졌다 일어나는 모습 보십시오. 결국은 심판이 시세를 부르지 않는다면은 네. 경기는 계속 진행된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선수라고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자, 반대쪽으로 뛰어주는데요. 지금 전반전 10분이 지나고 있는데 이 토트넘의 움직임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올려줘야죠. 자, 오른쪽에서 다시 반대쪽 슛! 네, 빗나갔습니다. 왼쪽으로 빗나갔습니다. 뭐 빗나갔지만 호드스톤 선수의 헤딩 슈팅은 굉장히 날카로웠습니다. 네. 이번에는 로비킨 선수의 크로스 연결이었고요. 네, 결국은 끝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자, 아, 가운데로 네, 돌아서는데 베르바토프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자, 중간에 또 볼 뺏어 냈습니다. 자, 좁은 지역에서 앞쪽으로 베르바토프. 아, 아니요, 좋아요. 자, 돌아왔습니다. 베르바토프 슛! 빗나갔습니다. 아, 역시 움직임이 달라요. 그렇습니다. 지금 등지고 하는 플레이가 워낙에 뛰어나고 네. 지금 보십시오. 이 패스가 들어갔을 때 돌아 들어가죠. 그리고 끝까지 쫓아서 몸싸움하는 상태에서도 슈팅하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의 진가가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그렇죠. 개인기가 상당히 좋은 그 유럽 최전방 스트라이커들 가운데에서도 개인기는 뭐 밀리지 않는 선수죠. 자, 코너킥 올라갑니다. 헤딩. 자, 수비수 맞고 튕겨주는 볼. 골키퍼 펀칭. 자, 다시 오른쪽 로비킨. 아, 지금도 위력적이었어요. 네. 다시 끌어서 다비즈입니다. 다비즈. 자, 헤딩으로 뒤쪽으로. 오늘 인테르가 상당히 많이 오세현 선수도 꽤 보였었거든요. 그렇죠. 뭐 지금 나오지 않은 피구 선수도 있었고 베론 선수 뭐 굉장히 많은 노세한 선수들이 있었는데 네. 자신의 역할을 해서 헤딩! 자, 골키퍼 세르니의 선방입니다. 역시 마틴스죠. 마틴 선수 탄력 있는 몸을 이용해서 점프력도 굉장히 높았거든요. 네. 아, 지금 스탄코비치 선수의 크로스 그리고 마틴 선수의 헤딩 슛이 나왔는데 그것을 막아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자르와 스탄코비치가 뭐 스위치를 해가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코너킥을 얻어냈습니다. 마틴스가 신장이 좋은 선수는 아닙니다. 자, 코너킥, 헤딩! 아, 이번에도 위험한 장면이 아주 공격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공격 가당 속도가 빠르다. 아, 역습이에요. 이거 볼 뺏겼는데요. 자, 역습 찬스. 네, 오른쪽으로 연결됐습니다. 스탄코비치. 반대편에 마르틴 선수가 있는데요. 스탄코비치. 자, 뒤쪽으로 연결. 자, 그대로 슛! 네, 다크루가 그대로 슈팅을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다크루 선수가 어떻게 욕심을 내보는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됐는데 네. 지금은 거의 임팩트가 정확히 되지 않으면서 완전히 골문을 벗어나는 슛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200m를 해도 좋은 선수가 됐을 거예요. 사실 마르틴 선수와 뭐 이날 경기에는 출전하지 않은 아드리아누 선수의 그 조합이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예상이 됐었는데 그렇죠. 결국 지난 시즌은 두 명의 선수가 번갈아가면서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질라탄이 입원하고 있지 선수라도 아, 좋아! 중거리 슛! 아, 골키퍼 선방입니다! 역시 로비킨! 글쎄요, 지금은 로비킨 선수의 슈팅도 기가 막혔지만은 네. 폴드 골키퍼의 선방도 기가 막혔습니다. 아, 로비킨의 오른발 강력한 슈팅! 다비드로부터 이어진 패스 연결, 헤딩 털고주고 베르바토프의 패스 연결이었고요. 로비킨의 강력한 슈팅, 톨도가 아, 지금은 정말 한 마리 제비처럼 날아서 잘 처리했습니다.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그 이영표 선수의 자리, 지금 그 왼쪽 측면에 바로 예, 에쿼토 선수. 자, 먼 걸입니다. 슛! 아, 골이에요! 골입니다! 골! 선취권입니다. 역시 지금 이번에 타이니오 선수의 슈팅으로 보이는데요. 글쎄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인테리한테는 불운하다고 할 수 있죠. 네. 자, 이게
글쎄요, 지금은 다비즈가 좋습니다. 그리고 타이니의 슈팅인데 수비수 맞고 굴절이 됐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수비수 맞고 굴절이 됐기 때문에 톨드 쿠퍼가 방향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네. 때문에 나가지 않았죠. 네. 마이콘. 아, 슈팅이에요! 한 거리 슛! 자, 다시 한 번 아, 골입니다, 네. 골! 결국, 마르틴스가 동점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전반전 43분! 글쎄요, 지금 마이콘 선수의 증거의 슈팅이 너무나 위력적이었기 때문에, 네. 체르니 골키퍼가 그것을 키핑할 수는 없었습니다. 볼캐칭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 천연 장면이었고, 마르틴 선수, 아, 끝까지 대시하면서 결정 짓는 모습. 굉장히 좋은 모습이에요. 자, 1대1 동점골이 나왔습니다. 지금 같은 장면은 체르니 골키퍼도 선방을 하는 장면이었고, 네. 글쎄요, 결국은 뭐 마이콘